자, 안녕하세요. 해커스페이스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호랑국어 송종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5년 경찰 3차 공무원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부터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국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번, 아름다운 고향과 같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름다운은 관용어에 해당하고 그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체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어가 체언을 수식해주게 되고 또 부사어가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어의 단모음인데, 자, 국어의 단모음을 이 표로 외울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혀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 후설 모음,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그리고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혀의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해가지고 총 10칸, 12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10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10칸에 들어갈 단모음을 외우는 방법은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키, 위, 는, 굿. 잘못된 표기지만 그냥 이제 좋다라고 할때 굿. 이렇게 쓰겠습니다. 키위는 굿. 개, 회, 먹고, 배, 탈.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위는 소화에 좋다는 얘기죠. 키위는 굿. 개회는 먹으면 안 되죠. 배탈 납니다. 그래서 개회 먹고 배탈. 이렇게 잡아주고, 그, 여기에 쓰이는 중간에 나오는 중성, 즉 모음만 딱 골라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위는 굿, 개회 먹고 배탈을 딱 잡아보니까 보세요. 키, 위, 는, 굿, 개, 회, 먹고 배탈. 10개를 다 채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단모음이 10개라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10개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를 알고 있느냐?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자, 2번, 3번 답지를 봤는데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었어요. 자, 그런데 작은 집 벗어나다 등과 같은 파생어와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작은 집은 형태소를 구분했을 때 작은 집 벗어나다 벗어 나 다고 이 중에서 어근을 따져보면 작과 집이 돼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벗다에서의 벗과 그 다음에 나다에서의 나는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파생어가 아니죠. 합성어입니다. 또한 군소리나 날고기 같은 경우에는 군과 날, 얘네들은 접두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는 그러한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접두사와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합성어 아닌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서로 뒤바꿔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었던 거죠. 자, 쉽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높임법 상당히 잘 실현되어 있죠.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체, 그리고 객체, 주로 이제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객체 높임법 실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까지 있습니다. 문제 없죠. 정답 3번이었고요. 자, 2번입니다. 가부터 다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견문장들을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얘는 문장의 짜임새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각각 전체 문장 내에서 특정한 절을 형성해주고 있고, 이 절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가는요. 이마에 흐르는 이뭘 꾸며주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땀을 꾸며주고 있네요. 바로 이러한 체언, 명사를 꾸며주는 절을 우리가 관용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임까지 끊어내고 바로 조사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격조사와 붙을 수 있는 절은 체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밑줄 친 부분을 대체해서 하나의 자립적인 명사를 심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와 같이요. 따라서 얘가 어떠한 체언이 있을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죠. 자, 단어 어떻습니까? 아는 것도 없이가 뭘 꾸며주고 있죠? 잘나다라는 걸 꾸며줍니다. 따라서 이런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 적어 놓으면 얘는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는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단은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답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1번 가볼까요? 가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 주원이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가문장은 두 문장이 합쳐졌잖아요. 한 문장은 주어는 땀을 씻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 또 하나의 문장은 이마에 흐른다. 잠깐만요. 아, 이 흐른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마에라고 하는 부사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어가 필요하겠죠? 어떤 게 주어일까요? 뭐가 흐르는 겁니까? 바로 땀이 흐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두 문장입니다. 주어는 땀을 씻었다.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땀이 이마에 흐른다. 이때 땀이라고 하는 동일한 체언이 바깥 문장에도 있기 때문에 생략해주는 이런 걸 우리는 관계관형절이라고 부르죠. 어찌됐든 안에 있는 문장에서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주원이가 아니네요. 뭡니까? 땀입니다. 땀. 따라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이제 확인 차원 봐야죠. 자, 나입니다. 나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성실한도 안긴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주어 서술어가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그가 성실하다. 근데 성실하다에서 다 종결어미 버리고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취해줬네요. 만약에 밑줄이 여기에 그어져 있어도 얘는 안긴 문장이라고 봐야죠. 왜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니까 위에 나와 있는 관형절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여기까지가 있으면 명사절이지만 밑줄이 성실함까지만 거져 있으면은 안긴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성립되고요. 3번은요.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구시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봤죠? 아무것도 없이가 잘나다를 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 구실입니다. 4번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3번 문장이 어색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중의성과 관련된 문제가 걸리게 되죠. 자, 1번입니다. 중의적인 문장의 예죠.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자, 이 중의는 이 것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가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데, 자,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걷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때 것이 걸음을 걷는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걸음을 걷는 동작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걸음을 뭐 이렇게 뭐 갈짓자로 걷는다든지 술 취해서 걷는 것 같다든지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을 두 개 주셨다 이러면 중의적 문장이에요. 그러나 얘는 그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서 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사과 두 개, 귤 두 개 각각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중의성을 탈피해 준 표현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중의가 될 수 있어요. 왜? 사과 하나, 귤 하나를 의미하는 건지 사과 하나와 귤 두 개를 의미하는 건지 두 가지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씩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각각을 두 개구나 확인됩니다. 3번이에요.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잔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럼 이건 모순이 생기죠. 한 잔은 된다는데 한 잔 이상은 안 된다는 건, 한 잔까지 포함해서 안 된다는 건데, 아,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들어오는인데 이 웃으면서의 주체가 판매원인지 들어오는 손님인지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한테 인사를 했다는 건지 중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상 가장 명확한 건 2번이었습니다. 띄어쓰기입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 결국 이 띄어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존명사 잘 띄어줘야 되겠고요. 조사는 앞단어와 붙여 쓴다. 이 두 가지죠. 자, 떠난 지는 어떻게 됩니까? 떠나니 지를 꾸며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가 의존명사고요. 떠나는 관형어 구성이니까 띄어써줘야 되겠죠. 니은도 마찬가지죠. 뜻하다 에다가 다를 버리고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취해줬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의존명사 것이 됩니다. 니을도 마찬가지죠. 이루다에서 다를 버리고 니을 관형사형 전성어미 취해준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수 의존명사를 꾸며주는지라. 기역 니은, 니을은 같은 구조입니다. 관형어 의존명사 구성입니다. 띄어 써줘야 돼요. 자, 근데 디귿은요. 이 철음이 어때요?
조사잖아요, 조사. 그래서 체언 뒤에 찰싹 붙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3번 띄어 써주면 안 된다. 정답 나오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문학, 고전시가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건데, 5번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국어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의 문제는 해석이었습니다. 6번을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해석을 들어가면서 잡아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두보시의 강촌이라고 한 작품이죠. 두보는 중국 작가입니다. 자, 근데 이 두보가 살았던 시대가 당나라 때고요. 당나라 때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가 현종 임금 때였는데, 그때 이 현종하면 누가 유명해요? 바로 양귀비. 그래서 늙음학계 이 양귀비를 이제 자기 아내를 취하면서 정사에 집중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안록사의 난 터지고 황소의 난 터지고 해서 연달아 이 당나라가 훅 기우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두보가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는 후반부에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쓴 작품은 주로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들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걱정하는 내용도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내용들을 보면 서민적이고 또 우국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원래는 한시로 양반들만 읽었던 이 두보의 한시를 백성들에게도 읽힐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언해, 한글로 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작업을 할 때 시기가 언제냐? 사실은 15세기 중세 국어가 튀어나온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5번 문제를 풀 때는 이 두보의 강촌이라고 하는 시가 언해된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냐? 아, 그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 5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현대 국어가 아닌 중세 국어, 즉 넓게 잡아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런 거 넓게 잡았을 때 국어의 특징,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에 대한 해석입니다. 빠르게 가보죠. 맑은 가람 한 고비 마흐를 안아 흐르나니, 맑은 가람, 가람은 강의 옛 표현이죠. 체언입니다. 한 고비, 한 구비입니다.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이 되는 겁니다. 마을을, 마을을. 아나 흐르니. 자, 그러니까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공간 배경입니다. 맑은 구비, 맑은 강 한 구비가 싹 흐르는데 뭐를요? 마을을 안고 흐르고 있습니다. 배산임수 지역이 되겠죠? 자, 우선 1번 잘못됐네요. 마음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을을이 되는 겁니다. 해석.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자, 이제 강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강촌인 거죠.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하는 일마다 유심하다라는 표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깊이 스며든다 안 되겠죠. 다음요. 저절로 가며 저절로 오는 것은 집 위에 있는 제비요,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있는 갈매기로다. 늙은 겨집은, 자, 이 겨집이라는 표현은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를 특히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늙은 아내는 조희, 종이의 옛말입니다. 종이를 그려가지고 장기판을 맹걸 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족들이 장기를 둘 수 있도록 장기판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또 젊은 아들은, 어린 아들은 바늘을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고기를 낚을 낚시, 바늘이겠죠. 그것을 맹간하다, 만드는구나.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자, 지금 니은까지는 확인해봤어요. 여기서 한 병이라고 할 때 이 한은 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많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 욕심을 갖는 건 오직 약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따라서 3번은 한 병은 한 서린 병이 아니라 많은 병이라고 해석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부분, 조그만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조그만 몸. 맞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굽고 이래서 조그매진 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6번 먼저 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 대한 해석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중세국어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좀 옳습니다. 따라서 받침으로는 7개자음만을 적었다.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자, 중세국어 당시에 7종성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종성부형 초성에서 8종성에서 7종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7개자음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뺍니다. 디귿을 빼죠. 그리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예디응이 있었던 시대에서 예디응이 사라지면서 이응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팔종성법이었으면은 디귿이고 그리고 예디응 대 그러니까 이응 대신에 예디응이 쓰이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뭘 가지고 이 7개자음만을 적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느냐? 앞서 나오는 지문을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디귿이 안 보여요. 받침에. 예디응이 안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작업인데 사실 시간이 없어요. 실전이라면 이거 있나 없나 이렇게 따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답지 지식적으로 7종성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2번이에요. 이것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레아 표기는 여기저기 나타나잖아요. 아레아, 아레아. 그러나 시기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레아는 음가가 소실된다. 음가가 뭡니까? 바로 소리값. 그래서 원래는 이 아레아라는 것이 추정이죠. 오의 입모양을 하고 아를 발음하는 으 소리가 났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지만 실제로 그때그때 다르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맑은 그럼 이때의 아레아는 아로 읽게 되고요. 얘는 으로 읽게 되는 약간 음가가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된다는 얘기는 고정된 음가 소리값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답지도 맞게 돼요. 자 이제 3번이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어적기 표기에서 끊어적기 표기로 바꾸고 있는 시기다라는 얘기는 끊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제시됐어야 돼요. 근데 주어진 지문에 조금만 앞에만 가도 맑은 가람 한 고비 마을을 근거가 잡히죠. 안아서 안따에서의 어간 안과 그 다음에 연결음이 안데 이거 지금 발음상 안아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끊어적기라고 얘기하고 즉 형태소를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형칙을 지켜주는 게 끊어적기고 얘는요 소리 나는 대로 연음시켜버리는 걸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끊어적기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구나 이어적기 체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은요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 등이 음가리로 표기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좀 재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이 눈에 띄진 않는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쓰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이건 지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거의.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단어의 형성 방법이 서로 다른 것끼리 묶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그럼 형태소 구분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늦잠, 늦다, 잠, 밤낮, 밤하고 낮, 힘들다, 힘이 들다. 앞서다. 사실은 뒤에 있는 다와 다 또 끊을 수가 있습니다. 형태소 구분하면. 근데 우리는 형성 방법을 물어볼 때는 어근과 접두사 또는 접미사만 신경 쓰면 되는지라 그래서 요 정도만 끊어보겠습니다. 앞뒤 똥오줌 그 다음 맛있다 힘차다. 자 구성을 따져보죠. 먼저 4번부터 올라옵시다. 왜? 답 1번이라서요. 자 4번 맛은 단일 품사를 가지고 있죠. 명사 체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명사 체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있다 용언이 나왔는데 이 중간에 생략된 건 맛이 있다의 개념이죠. 그래서 조사를 빼고 맛과 있다를 하나로 만들어준 통사적합성어가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죠. 구성이 힘이 차다 이런 개념이에요. 힘차다라고 할 때 힘이 차다 구성입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성에서 나오는 명사 즉 체언과 용언 형태를 조사만 제외하고 합쳐준 형태. 3번도요. 힘이 들다 앞에 서다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조사가 빠져가지고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3번이나 4번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네요. 2번 가볼까요? 앞뒤, 체언, 명사체언, 명사체언 그냥 합쳐진 통사적 구성. 똥오줌도 마찬가지죠. 똥 따로 오줌 따로. 아이 더럽네. 자, 똥 따로 오줌 따로 따로따로 잡아진 그러한 이제 실질 형태소 명사 체언 더해준 겁니다. 자 이제 1번이 답인데 왜 그럴까요? 이 늦은 어디서 왔습니까? 늦다에서 왔죠. 그러면 이 늦다에서 왔다면 잠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게끔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돼요? 은이라고 하는 또는 을이라고 하는 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성어미를 취해주면서 꾸며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비교를 하자면 우리 작은형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전에 보면 자, 이 작은형을 띄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띄어 쓰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형이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형을 붙여 쓰게 된다면 가족 내에서 서열상 형이 둘 이상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둘째 또는 셋째 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쓰는 건데 이때는 작다와 형이 합쳐질 때 자연스럽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합쳐진 이런 걸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조상 중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가 되든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체형과 합쳐졌다라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 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용언의 형태와 용언의 어근과 그 다음 명사어근이 합쳐진 것, 더군다나 비통사, 밤낮은요, 명사체언, 명사체언, 어근끼리 합쳐졌으니까 통사적 구조, 즉 단어의 형성에 쓰이는 문장 성분이나 품사도 다르고 또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합성의 구조도 다르다는 측면에서 1번이 확실히 답이 됩니다. 만약에 1번까지도 완벽하게 답이 맞는 걸로 잡히면 여러분 3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맛이 있다, 힘이 차다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의 관계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다, 주어 서술어, 앞에 서다 이러면은 부사어와 서술어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1번이 맞는 답이 나왔을 땐 3번까지도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이때는 확실히 틀린 건 1번이었습니다. 통사, 비통사의 구조나 아예 그 형태소를 구성해주고 있는 그 어근을 구성해주고 있는 품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문장부의 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장부 규정이 바뀌고 나서 요 문제가 이제 계속 빈출하고 있는데, 보시면 1번입니다. 쌍점. 따닥따닥따닥 나와 있는 거죠. 앞말과 뒷말을 각각 띄었어야 된다. 그렇진 않죠. 앞말은 붙여 쓰되, 뒷말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러나, 앞말과 뒷말을 다 붙여 쓰는 예외 조항이 좀 몇 개 있죠. 그런 것들 어떤 겁니까? 시간과 분을 얘기할 때 3시 10분 이런 식으로 할 때 곧바로 붙여가지고 쓸 수 있고요. 또 뭐 성경 같은 것에서 장하고 절, 뭐 창세기 2장 10절 뭐 이러면은 2장 10절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 대라고 하는 의존명사 있죠. 뭐 청군대 백군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청군대 따닥 붙이고 쌍점치고 백군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웠는데 3대2로 백군이 졌다 이러면은 3대2 이런 것도 붙여줄 수 있어요. 이런 예외조항을 제외한다면 전부 다 여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는 붙여쓰고 뒤에는 띄어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뒷말까지 띄어쓰는 것 X. 3번요. 자, 이렇게 빗금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친 빗금은 띄어쓰기 옳게 사용됐다?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 빗금 다 합쳐줘야, 그러니까 붙여 써줘야 됩니다. 빗금을 띄어 써야 되는 것은 시에서 행 구분할 때, 행 구분할 때 이렇게 사선을 거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빗금 띄어 써줄 때에는 시에서 행 구분할 때다. 자, 3번 답지. 정답이 되겠죠? 나이에서 고요에 대응한 한자어를 보일 때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는 겁니다. 4번이요. 규정 어떻게 됩니까? 마침표를 맨 마지막에 찍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했을 때 며칠 뒤에는 마침표를 찍어줘야 하죠. 그래서 5번 답, 4번 답지도 틀렸다.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문장부. 9번입니다. 어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야 돼요. 1번. 뭐가 문제가 있네요. 뭘까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군요. 안 되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합성어가 되어서 뜻이 달라졌어요. 아, 그 사람 참 처지가 딱해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안 되다라고 한다면 붙여서 쓰겠지만 여기선 되지 않았다는 거죠. 6시가 되지 않았다. 이때는 이 안이 부정부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부사와 용언 사이 띄어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띄어 써야 되고요. 2번 문제 없습니다. 자, 2번을 문제 삼으려면 약간의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걸 거예요. 든지나 나름 같은 경우에. 자, 이때 나름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주는 게 맞고요. 잘 했어요. 그 다음에 든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던지냐, 든지냐.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게 맞느냐. 자, 뭐뭐하 던지라는 표현은 과거 회상일 때 쓰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아, 그 영화 얼마나 재밌던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든지는 선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선택의 개념으로 쓸 때 잘 쓴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높임 표현 잘못 쓰는 거 정말 많이 보는 예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이때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말씀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례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가 맞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있으시겠습니다와 같이 의시 선어말 어미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허용인데 어떤 경우냐? 뭐 주례 선생님이 정말 사회적인 명사이다. 뭐 반기문 유엔 총장분이 오셔가지고 주례를 한다. 아 그러면 좀 극존칭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약간 좀 높여서 있으시겠습니다라는 표현도 허용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수어인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가 원칙이고요. 자 4번이에요.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5번씩 운행한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나 짐 요게 조사죠. 접속조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럼 짐도 싣고 사람도 싣나요? 그럴 순 없죠. 사람은 태워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해서 따로따로 끊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서술어가 필요했었다.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다. 4번도 틀린 거죠. 자, 10번입니다. 가부터 라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 대한 해석이네요. 떠나가고 있네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있다. 보조용언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 맞네요. 동작상 진행되는 동작상 맞죠? 자, 2번입니다. 나는 명령문으로 주로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와 같은 어휘들 서술어로 사용된다. 자, 먹어라. 자, 먹다가 동사죠. 먹는다가 니은다, 는다가 어미에 붙었을 때 말이 되면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거든요. 자, 그러면 먹어라는 가능해요. 동사 뒤에 명령문 허용되니까요. 그런데 예쁘다나 귀엽다, 착하다는 전부 다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예쁜다 안 돼서, 귀엽는다 안 돼서, 착한다 안 돼서.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이므로 명령문을 실현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으로 처리에게는 보어다. 여러분 보어가 되려면 서술어로 뭐가 왔어야 되죠? 되다와 아니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어야죠.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 말고 보충해주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 문장에서는 주다 서술어가 나와 있으므로 보호가 실현될 리가 없어요. 4번 답지 갑니다. 간접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참 재밌었다 라고 말할까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인용부사격 조사거든요. 인용부사격 조사 라고가 쓰이는 것이 직접인용일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접인용으로 풀리게 되면 다까지 끊고 라는 없어야 돼요. 참 재밌었다고 말할까?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인용일 때는 고가 쓰이는 것이므로 4번도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과로에 들어가란 자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조년의 다정가라고 하는 형시조가 되겠죠? 우선 작품 알아야 되겠네요. 작품을 알아야 되고 도금도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작품을 안다면 답은 맞췄을 거예요. 자,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화, 백꽃입니다. 백꽃이 월백하고 달이 밝고란 얘기인데 백꽃도 하얀색, 달이 밝은 것도 하얀색, 하얀색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은하나면은 은하수죠. 그래서 그 은하수가 하늘에 펼쳐진 것이 위치를 보면 시간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깊은 밤중 새벽 7시, 9시, 11시죠. 그러니까 11시부터 새벽 1시경인 3경, 아주 깊은 한밤중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시적화자가 깨어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무언가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지춘심, 가지죠. 그래서 한 가지의 본 마음을 야, 아랴마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본 마음을 요것이 알겠냐마는 잘 모를 거라 이 얘기죠.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시적화자가 깊은 밤중에 잠이 못 들고 있는 건데 아,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잠이 못 들 리가 없어요. 맨날 졸려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여유가 많아야지만 잠이 안 올 텐데 이것저것 봄밤에 여러 가지 애상감에 가득 차서 잠이 안 온 걸로 판단하셔야지 이 부분에서 뭐 누군가의 이별을 떠올리고 있다는 등 전혀 근거가 없어요. 왜 있잖아요. 그냥 막 정말 여유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유 있을 때 아, 그냥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온갖 상념들이 떠오르고 센티멘탈해지고 멜랑콜리해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이 다정이라는 표현을
지금의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뭔가 멜랑콜리해지는, 센티멘탈해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다정가의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 뭡니까? 지식이었죠, 사실은. 자규입니다, 자규. 즉, 자규새가 밤에 자기만 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견새가 지금 울고 있어요. 투견, 투견, 차규, 차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너도 우는구나. 근데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규가 들어와야 되고, 자, 나머지 도금 됩니까? 얘는 새, 우, 가느다란 비죠? 얘는 음, 우, 질척질척 내리는 구준비입니다. 얘는요, 금, 수, 수놓은 비단이란 뜻인데, 여기에 들어갈 어휘가 아니었어요. 작품을 알아야 합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자, 12. 한시의 정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어휴, 순전히 한자 투성이네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아주 기본적인 작품이죠. 바로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작품의 내용, 송인이다 하면 답 고를 수 있어요. 사실은 답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시에서 들어갑니다. 순서가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자, 우헐 장제 초색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헐 비우자죠. 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그친 장제 긴 제자는 뚝 언덕 제자입니다. 그래서 긴 뚝에 초색 풀의 색깔이 다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때가 다자가 마늘 다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짙어진다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풀어볼까요? 비가 그친 긴 두개는 풀빛이 푸르고 푸른데, 이렇게 가죠. 다음요. 송군. 자, 이 군은요, 님금군자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님군자입니다. 그래서 님을 떠내보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겁니다. 님을 보내는 남포. 자, 남포는 지명입니다. 떠나는 공간이 나왔어요. 뭐 부산, 서울 이런 것처럼 남포란 지명입니다. 남포에 동,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움직인다는 건 막 떠오른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가 무슨 얘기예요? 슬픔의 노래만 떠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다시 한번 볼까요? 비가 그친 긴 두 개, 풀빛은 푸릇푸릇푸릇. 자, 이렇게 풀빛이 푸릇푸릇할 때 원래 뭐 해야 돼요? 님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어울리고 놀고 이래줘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오히려 님은 떠나요. 그러니까 대비적인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시적화자의 정서랑, 님을 떠내는, 떠나보내는 남포에는 슬픔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대동강, 대동강 물은 하, 어찌하자입니다. 언제, 어느 시, 하시 하면 어느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에 진 다 하겠느냐,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 것이냐, 이런 얘기죠. 왜요? 별로 첨첨이라고 했는데, 이별의 루, 눈물루 자입니다. 이별의 눈물이 몇년 나왔으니까 매년, 해마다 첨녹파. 자, 푸른 녹자죠. 푸른 녹자, 파는 물결 파자입니다. 푸른 물결에 첨 더해지니까 기똥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물이 감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늘상 이 대동강에서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 이별하고 있는 연인들의 눈물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물은 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럼 이 시에서 나오는 정서는 이별로 인한 정서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죠. 1번 심심상인, 2번 교회별전, 같은 뜻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그죠? 자, 이 둘 같은 경우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두 한자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맥수지탄이죠. 맥수지탄, 그러면 나라가 망함을 탄식함,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4번이 답이겠군요. 자, 이 연자가 뭐예요? 연애할 때 쓰는 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불망, 연연불망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보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딱 요 부분만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찾아내는 것이고, 요것도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대갈마치. 자, 이게 언제적 나왔었냐면,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죠. 2014년도 서울시 9급에서 나온 답지가 바로 이 대갈마치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주 야무진 사람이라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간합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껴들어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뜻하죠.
간살쟁이라고 했는데 이 간사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사해가지고요, 교활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활까지는 아니에요. 간사하여서 아양을 잘 떠는 사람, 즉 아양을 떠는 것이 아무 의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사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양을 떠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고사꾸리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뭐 알아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겁니다. 고사꾸리라고 하는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한 사람 또는 음식을 잘못 먹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단순 지식을 요구합니다. 4번. 역시 마찬가지 단순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지금 이 문장 내에서 그 뜻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절에 간색 시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실없게 말을 하냐? 라고 얘기하죠. 실없는 말이 송사 간다. 자, 송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예전에는 송사를 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소송을 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실없이 툭 던진 말이 송사 걸린다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죠. 함부로 한 말이 큰 소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요, 아니 먹은 최보살 굉장히 사실 평생 쓰지 않는 그러한 속담인데 북한에서 쓰이는 속담입니다. 이게 바로 점잖은 척 시치미떼다 그런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모르는 상황에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씻은 배추 줄기처럼 김장을 해봤을 때 이렇게 씻으면은 소금에 절이면 축축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에 절여야 늘어져요. 배추 잎만 씻잖아요. 그럼 아주 멀끔해지고 하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씻은 배추 줄기처럼 많이 아파 보인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멀끔하고 뭔가 이제 세련돼 보이는 얼굴이 흰 그래서 그러한 건장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씻은 배추 줄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5번입니다. 단어 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답이죠. 기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음 한번 해보시죠. 머리기름 이렇게 발음한다면 이때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발음 편의하게 하면 머리기름 이렇게 나오네요. 머리기름 된 소리가 나왔네요. 그럼 앞에는 사이시옷 들어와야죠. 맞죠? 자, 그 다음요. 디귿입니다. 코베기. 이거 뒤에 된 소리화 되고 뭐 사이시옷 아니에요. 얘는 지금 접미사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코 더하기 백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곧바로 결합되는 거죠. 이미 된 소리가 실현이 돼야 돼요. 따라서 그냥 합쳐진 코빼기가 정확한 표기법이 맞습니다. 빼기는 앞에 있는 이 코를 낮추는, 비하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을. 암하고 닭이 더해졌을 때 암닭이라고 씁니까? 그렇지 않죠. 중세국어 당시에 이러한 암과 같은 표현은 접두사입니다. 히읗 종성체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는 히읗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현대국어에서 닭과 더해지면 음음 변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히읗과 디귿이 더해졌을 때 뭐가 된다? 티읗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암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예를 들다면 살 더하기 고기 어떻게 되죠? 살코기라고 하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왜 키읔이 되냐?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히읗 기억이 더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 더하기 박, 합성어되면 어떻게 되죠? 안, 팍 이렇게 되는데 역시 비읍이 피읍으로 변하는 이유는 히읗하고 비읍이 합쳐졌기 때문에 즉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세 시기에 보게 되면 이 히읗 종선체언을 가지고 있는 안과 같은 명사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붙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실현이 돼요. 안 더하기 으로가 더해질 때 안으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옛 표현적인 측면이 현대국어에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암닭이 아닌 암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니은은 전셋집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그 사이소리 규정에서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결합일 때 시옷을 쓰지 않는다죠. 원래는 예를 들어 초점 같은 경우에는 초 더하기 점이 한자어 한자어 결합일 때 뒤에 있는 점이 된 소리가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시옷을 쓰는 여섯 가지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외우셨나요? 퇴간 있죠? 곳간 있죠? 착간 있죠? 그 다음에 숫자 있죠? 또 횟수 있죠? 또 셋방 있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 중에서 셋방 같은 경우에는 이음절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쓸 뿐 3음절로 넘어가게 되면 시옷은 빠져요. 전세에 방이 됩니다. 그러나 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전세가 한자어이긴 하나 뒤에 나오는 집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된소리가 난다면 당연히 시옷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 규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16번입니다. 가부터라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읽어읽거리가 많지만 간단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가. 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래쪽 부분이겠죠? 쭉 빨리빨리 가보니까 아, 맞아. 이거. 즉,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가지고 놀 때 언어를 끊임없이 연결지어요.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가고 사과는 맛있고 뭐뭐뭐뭐뭐뭐 하니까 계속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고 어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단어와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것, 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잘못됐죠. 사회성 아닙니다. 창조성이 돼야죠. 그 다음요. 나는 언어의 기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죠. 사과를 두고 얘기할 때 영국 사람은 애플, 그 다음에 독일은 아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빙고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고정되지 않았다. 뭐라고 부릅니까? 자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죠. 3번은요. 언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언중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사물의 이름을 달리 부르거나 막 이러는데 그러나 그건 놀이일 뿐이지 원래대로 이름을 부르며 일상적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그 언어는 마음껏 바꿀 수는 없다. 뭡니까?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아닙니다. 사회성 나와야죠. 그리고 마지막 나는요. 시간이 지났을 때 어휘 변화가 생겼죠. 반치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있었지만 이젠 존재하지 않고요. 또 짠지에서의 지는 김치를 뜻하는 순우리말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바뀌었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나왔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었고요. 자, 17에서 18번은 정철의 관동별곡의 가사예요. 굉장히 길었죠. 근데 그 전체 가사의 일부만 잘라서 17번, 18번 문제를 냈는데 이게 두 문제가 연결고리가 있죠. 같이 틀리거나 같이 맞던가 할 수 있습니다. 18번 맞잖아요. 그럼 17번도 맞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크게 나눠봐야죠. 그거예요. 출제자가 요구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처음에 서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림에 누워있었던 전남 창평지역에 누워있었던 누워있었다는 건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편하게 지내고 있었던 이 정철을 임금이 불러가지고 강원도 관찰사의 임무를 맡깁니다. 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치를 하고 나서 시간이 됐을 때 강원도 지역을 유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람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산 쪽을 여행하다가 바다 쪽을 여행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 쪽을 여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교적인 가치관을 많이 담아내고 있고 자기가 관찰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드러내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선정의 포부 같은 걸 많이 담아냅니다. 근데 이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바다로 가자 좀 이제 놀자주의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유교적이 아닌 도교 쪽, 신선사상, 풍류 이런 것들이 막 언급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막 증폭되다가 결론 부분에서 꿈꾸고 나서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얘는 일단 공통점 나와 다는 처음과 끝 버리면 됩니다. 그죠? 얘 중간 과정인데 나누시면 돼요.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바다냐. 산, 바다 찾아봅시다. 일단 보세요. 얘와 얘가 처음과 끝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는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 샤 혈망봉 산봉우리 얘기죠. 하늘을 치밀어서 무슨 일을 사로리라 무슨 일을 아래기 위해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망고대와 혈망봉이 1만 2천 봉우리 중에 특히 많이 솟아 있는 높은 봉우리 이 봉우리를 보고 하늘을 치밀어서 하늘을 뭐로 연결짓고 있죠? 임금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무슨 충언을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전혀 굽히지 않는 절개와 지조를 갖고 있는 모습인 거냐 하면서 숭고미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산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는 산을 언급하는 부분에 나와줘야 하는 게 마땅하죠. 자, 그 다음에 나다는 버리고요. 랍니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로 흘러내어 바다로 얼핏 보면은 바다 같긴 해요.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를 지렸는다 내릴 것이냐
음지의 시듬풀을 다 살려내겠구나.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앞으로 바다에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산에 있는, 아이고, 너무 크게 그랬네요. 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에 있는 그 용소, 용이 살고 있다는 연못을 본 겁니다. 여기에서 흘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적당한 기운을 얻어 음지의 시듬풀, 백성을 의미하는 그 존재에게 비를 뿌리기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근거로 얘는 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보는 지점이 산 속에 있는 연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얘기했죠. 라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바로 뭡니까? 시적화자 스스로를 용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적절한 기운을 얻어가지고 음지에 시들어진 풀, 즉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관찰사로서의 자기의 임무, 즉 선정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드러내는 부분. 자, 어디겠어요? 전반부가 되죠. 즉 바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라도 산에 속해요. 마는 당연하죠.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봉우리 끝마다 서려있는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든가 깨끗하거든 맑질 말던가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겠다. 자, 12,000 봉우리의 끝에 있는 그 상서로운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재를 하나하나 만든다면 나라에 12,000명의 인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국적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부분이고, 산 얘기 나오고, 역시 마도 전반부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반은 어떻습니까? 명사길 뭐예요? 모래길입니다.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길 익숙한 말이 취선, 취한 신선, 누구를 지칭해요? 자기. 자기를 지금 취한 신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선 사상이 드러나고 이미 술 한 잔 꺾어준 다음에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빚기 싫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아, 해당아 꽃이 피어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내가 네 벗인 줄 어떻게 아냐. 자연 친화 걸리면서 이 벗, 그러니까 자연물인 갈매기와 자기가 친화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한껏 풍류를 즐기고 있는 부분이고, 바다 나오고 명사길 나오고 이렇게 걸리죠. 자, 그 다음요. 청근은 하늘 끝을 못내 보아서 망양정에 오르니, 이거 오르니에요. 오르는, 올라서 하는 말이가 아닙니다. 해석할 때 오르니 이거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수평선까지는 눈에 보이는데 그 수평선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가뜩이나 노한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구는가? 실제로 고래로 본 건 아니고, 막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 아래 고래가 놀래가지고 막 불고 뿜고 하는지라 바다가 요동치는구나 라는 표현이었죠? 따라서 이 사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다 쪽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어쨌든 나는, 다는 떼내고 잘라야죠. 앞쪽에 뭐가 붙어야 되죠? 가라마가 나와야 돼요. 가라마의 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나와요? 가라마. 4번이 답이죠. 뒤쪽에 바사. 4번이 답이죠. 나머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셔야죠. 이 문제는요, 하나하나하나의 순서를, 선후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그 두 부분, 관동별곡을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자, 그리고 금강산을 표현한 부분 당연히 어디겠어요? 요쪽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가마라가 되는 거니까 정답 3번. 왜 이 두 문제가 연속성이 있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문제를 같이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번입니다. 시가 네 편이 나와 있어요. 그죠? 뭐 가는, 이게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많이 유명해진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편성 원리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너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너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을 때 너가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현재는 미운 것처럼 보이고, 너는 현재는 안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관계를 오래 맺다 보면 누군가 너의 진정한 아름다움, 너의 사랑스러움을 알게 될 거야. 너 힘내.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시죠. 자, 나 작품. 김소영의 폭포로, 이 작품에서는 번개와 같이 떠, 이 일부 구절이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때 취한다는 건 자연물의 그냥 아름다움을 느낄 만한 상황, 그러한 여유를 주지 않아요. 꾸짖습니다. 나타. 무슨 뜻이죠? 나태의 다른 말이죠. 나태함과 안정을 막 뒤집어 놓을 듯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도 지식적이에요. 이 부분만 갖고 해석 정확하게 되지 않잖아요.
김수영의 폭포를 알고 있어야 되죠. 1960년대의 작가인 김수영, 이 사람이 민주화 투쟁하는 그런 시로서 드러내는 자기의 소시민적 모습을 반성하는 시를 많이 썼다는 것도 안다면 이 시에서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양심에 대한 표현, 이것을 폭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작품입니다. 정재용의 향수 일부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각종 이미지로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시는요,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껴서 더욱 의지 삼고 삐리리리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삶의 가치가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시이다 정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데 19번 문제는요, 지금 답지 발표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은 확실하게 맞는 답지가 돼요. 이 두 부분이 문장 구조와 그리고 시어가 대조도 아니죠.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했으면 맞습니다. 자세히 부사어죠. 오래 부사어입니다. 보아야 시어가 동일하고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서술어 구조까지 틀이 정확하게 대꾸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오래 보고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게 뜻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오랜 시간 동안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너의 진가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반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와 시어의 대꾸를 통해 통일성 있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1번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2번, 3번, 4번 중에 그럼 다른 답은 몇 번이 답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시적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선생님이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확실한 건 1번 답지가 답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면에서 한번 가봅시다. 먼저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1, 2안의 내용을 의미하는 대용 표현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가 뭡니까? 그러하다. 너도 예쁘고 너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그래서 대용한다는 얘기죠. 대신 쓴 거고요. 다음 2번에 아까 전에 나타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나태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답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격 또는 학식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긍정 표현 X. 그래서 정답인 2번이 답이고요. 3번의 디귿. 함초롬의 방언적 표현이다라는 거죠.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방언적 표현 맞고요. 자, 이 함초롬이란 뜻은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뜻을 알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언 표현이구나라는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부분은 애틋하게 그리운. 자, 지금 정서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연분이라는 표현이 쓰였지 않습니까? 이것도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과 동격 관계를 맺게 하고 애틋한 연분이 꼴 진홍빛 양기 입이 꽃으로 연결해주고 수식어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틋함을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에는 정답이 2번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